샬롬 아빠기. 나마세 제일 사이다리 코리아. 오늘은 그 뚜룬갈렉으로 가는 날인데요.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. 근데 저는 8시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8시에 여기서 출발하는 줄 알았는데 8시 기차라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서둘러 나왔습니다. 지금 오전 7시 30분 정도 됐고 이제 끄레타 앞으로 가서 기차를 탈 거예요. 그러면 가시죠. 라이샤 할머니십니다. 여기. 야, 산파이 준빠. 오랜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기차 안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. 책. 북구북구. 그리고 또 노래를 다운받아 놨어요. 아침이라 굉장히 분주하네요. 사람들이 많고. 굉장히 차도 지금 출근길인가? 굉장히 많아요. Hello. Hi. 안녕하세요. 어머니의 친구분을 만났어요. 같이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. 다 만났습니다. 어머니의 친구분들이랑 같이 다 만났어요. 이렇게 여행을 가니까 보기에 좋네요. 자, 좌석에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도 지정 좌석지네. 직각의 좌석에서 이제 4시간 동안 갈 것 같아요. 기내식입니다, 여러분. 기차에서의 기내식. 저는 나시고랭. 이미 니고랭. 야, 이미 나시고랭. 잘 먹겠습니다. 슬럼 막간. My love is a calcific joy. I'm at least in freedom when I'm with this boy. Together we learn this life. 이제 자동차를 타고 뚜룬갈렉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가족들은 기도를 하러 갔어요. 기도를 하러 갔고 옆에 있는 공원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여기 인딴도 있어요. 인딴. 네, 인딴이고요. 어머니 친구분의 딸인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만났습니다. 좋네요. 평화롭고. 현재는 뚜루아궁에 있고요. 여기서 아마
점심만 먹고 뚜룬갈렉으로 갈 것 같아요. 뚜룬갈렉에는 만다이 해변이 굉장히 예쁘다고 하는데 전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. 근데 친구가 거기에 뿌뉴가 있다 그래요. 뿌뉴 바다거북이.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그게 놀랐습니다. 제 꿈 중에 하나가 바다거북이와 함께 수영하는 건데, 스노클링을 하는 건데, 별 기대 없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거든요. 수영복도 없고. 물론 여기 어머니와 친구들이 스노클링을 할 일도 없겠지만, 그러면 여기서 점심을 먹고 뚜룬갈렉으로 가겠습니다. 처음으로 지금 여행을 시작해서 처음으로 식당에 왔어요. 아얌 바비큐 같은 걸 먹을 것 같아요. 내가 고파서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. 만따입니다. 만따이. 아, 진짜 멋있다. 대박. 와. 여러분, 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? 보여드리겠습니다. 시티은행에서 잘 입출을 했습니다.
여기는 약간 그 수라바야의 중심지 같은 곳이에요. 풍중한 플라자도 많고.